네, 안녕하세요. 1월 23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또 한국으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 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뭐랄까 제국을 완성한 이 정복자들의 일생을 보면 이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국 확장의 이 속도인데요.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속도가 정말이지 빠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주한 적이 얼마나 강력하고 단단한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정복하고 넓히는 것, 이것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런 정복자들의 모습이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여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지와 또 저지대, 그리고 남쪽에 있는 네겝 지방까지 모든 성들을 이제 다 정복했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까지 이제 다 치고 들어오고, 또 해안 지대인 가사, 고센, 또 북쪽에 있는 기브온까지 이 영향력들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들을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하듯이 점령하고 죽이고, 점령하고 죽이고, 일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고 그곳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또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다음 성으로 진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로지 요거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발빠른 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 성과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과 남부 지역을 단번에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 이 하나가 모든 정복의 시작이며 동시에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오늘 그리고 나눔의 제목처럼 단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단번에 모든 성을 점령하고 또 왕과 이민족들을 진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는 그 일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가나안 안에서, 가나안에서의 여정은 광야를 지나왔던 길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어떤 유랑이나 표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주어지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이 이 정복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보고 배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것을 보고 배웠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당했을 때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들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따라서 해가 멈추는 기적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과 대적한 이 적들이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막게다 성 정복부터 시작해서 39절 드빌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길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의 명령처럼 모든 백성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체력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그들이 단번에 성들을 격파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지만 확실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 반응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때로 급박하게 마주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면 기쁘겠지만 부정적인 상황이나 일들이 우리 삶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큰 질병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때아닌 어떤 육신적인 이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내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들고 참 벅찬 진이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순간을 통해 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단순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큰 위험의 상황일수록 이러한 단순한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의 순종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경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물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 정복의 과정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아주 기적적인 일이 됩니다. 아이성에서의 대패를 경험한 그들이 이런 정복의 매끄러운 과정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 크게, 더 값지게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더 강력한 힘으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랄까요? 믿음에 선한 이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합리적이거나 이해가 되는 방식, 내 머리로 수긍이 되는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믿음이는 삶의 크고 작은 순간을 이렇게 기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자,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도, 또그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지만 확실한 믿음, 그리고 순종의 행동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순종 앞에 기적적인 여정이 가능했던 것처럼 물 흐르듯 흐르는 이 모든 일정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야말로 내 삶의 신앙의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최고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단번에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런 선순환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남쪽 지방, 이 정벌은 단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지지부진한 거나 뭐 밀고 당기는 공방이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정복해버리는 기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 삶은 단번에 우리 삶의 승리로 기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올한 해도 그리고 새롭게 마주하는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